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고 이렇게 한다고 집 비운 지한달 반? 두 달은 채안 되었고요. 한달반 정도가 지났네요. 그동안 제 다육이들 어떻게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제가 거리대에 애들을 내놨다가 계속 장마 때문에 비가 오는 바람에 남편한테 이제 베란다로 들여라고 했었거든요. 혹시나 죽을까봐. 그랬더니 빗물 듬뿍 먹고 애들이 베란다 들어와서 다들 웃자랐어요. 그래서 웃음밖에 안 나온답니다. 얘들 상태를 좀 보세요. 너무너무 웃겨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웃음만 나오고 앞이 캄캄합니다. 얘가 피치스 앤 크림이에요. 보이시나요? 입장 터진 거. 빗물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그리고 웃자라면서 이렇게 입장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얘, 이걸 누가 오로라라 할까요? 얘가 오로라랍니다. 제 오로라 참 예뻤었는데, 주인이 아파서 관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얘는 홍옥이에요, 홍옥. 이게 무슨 홍옥이에요? 콩나물처럼 자랐답니다. 그나마 띠아몬은 그나마 덜 웃자랐어요. 다행히도. 띠아몬은 그나마 덜 웃자랐네요. 매비나는 참 예뻤었거든요. 빡빡하게 군생을 이뤘었는데 어떡하죠? 이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웃기답니다. 후레뉴도 이렇게 웃자라 버렸고, 후레뉴도 이렇게 입장이 물 먹고 왕창왕창 길어졌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레몬앤라임요. 얘는 그나마 다행히도 웃자라지 않았어요. 웃자람은 안 보이네요. 형체가 멀쩡한 게어얘 웃음만 나온답니다. 얘가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마디바예요. 마디바인데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희성미는 가운데 소갈머리가 없어져 버렸네요. 소갈머리가 없어져 버리고 웃자라고 못 살겠습니다. 제가 파랑새 절대 치마 안 입는다 했던 제 파랑새가 이렇게 변했답니다. 파랑새도 이렇게 변하고 얘들은 처음부터 여기 상단에는 원래 창들은 베란다 거리대에 안 나갔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웃자람이 없어요. 다행히도. 다행히도 조금 웃자랐는데 크게 많이 웃자라진 않았어요. 차라리 베란다 안에 다 들여놓을 걸 그랬나 봐요. 그러면 빗물을 안 먹었을 테고 크게 많이 웃자라진 않았을 건데. 포크 엔질금도 다글다글하게 있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애들 그리고 죽었나 봐요. 입장이 수두룩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네요. 와우, 이걸 어떡하죠? 버클리 금은 조금 웃자라고 잘 살아있고요. 원종 봉랑금도 잘 있고요. 아유, 소인재 금은, 물을 못 먹어서 애가 꼬질꼬질하네요. 얘도 물을 좋아하는 앤데, 희성금도 그렇고. 둘다물 좋아하는 앤데, 희성금은 그나마 나은데, 소인재 금은 완전 꼬질꼬질하면서 있어요. 아유. 얘들을 어떡하죠? 다행히도 죽은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이 상태가 영 이상하게 자랐지만은 죽은 건 없다고 좋아라 해야 되나? 여기 보면 제가 허리를 못 굽혀서 더 밑을 찍지를 못하는데 여기 라밀레테. 아이고, 영상이 끊겨버렸네요. 여기 보시면 요 라밀레테 요 하나가 죽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웃자라고. 다 웃자라고. 어, 미치겠다. 애들 상태를 보니까 웃음만 나와요. 병원 갔다 퇴원하고 몸조리 친정에서 좀 하다가 이제서야 왔는데 얘들 제일 먼저 베란다에 나와서 얘들 보니까 차라리 키핑장으로 다 보내놓을 걸 그랬나 봐요. 이걸 어떡하죠? 아직까지 제가 운전할 여력이 안 돼서 한 2주? 2주 정도 있다가 얘들을 키핑장에 데려가서 선배님들 조언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장님, 키핑장 사장님 이야기 좀 듣고 옆에 언니들 이야기 듣고 이제 잘라야 될 애들은 자르고 그냥 둘 애들은 두고 이럴 예정인데 2주를 더 이상 안 웃자라고 잘 버텨내야 될 건데 한 2주 후에 키핑장 데려갈 예정이거든요. 아유, 한숨만 나옵니다. 다들 다육이들 여름 장마철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제 다육이는 주인이 아파서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렸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이 망가진 애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